지금까지 이런 모바일 AOS 게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e스포츠 리그도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새로운 e스포츠가 시작될 텐데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총 6개 나라 8개 팀이 아주 화려하게 금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e스포츠 그 역사의 현장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개편으로 환영하십니까? 터치 스크롤을 즐기는 퍼펙트 모바일 AOS 베인글로리 베인글로리와 함께하는 월드 인비테이셔널을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바일로 즐기는 터치스크롤 즐기는 이거 새로운 e스포츠 모바일 e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저와 함께 진행할 두 분 여러분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전문가 강민, 박태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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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에요, 강민. 좋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보고 싶었어요. 딴 마음으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보니까 반갑긴 하네요. 네. 네. 용준이 형 빼고는 다 보고 싶었죠. 아,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이 페인글러리 월드 인비테이션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진짜 강민 막 자취 온겜 놓고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쉽게 모시는 분 아니잖아요. 네, 최고급 인력들 우리가 다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또 이 자리에서 또 베인글로리를 통해서 중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정말 이 기쁜 마음을 베인글로리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몇 시즌 가느냐, 이게 우리의 돈줄이 되느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네. 그래서 정말 준비 많이 했고요. 네. 아, 저 같은 경우도 확실히 비장해요, 지금. 이 무대에 또 오랜만에 앉아요. 네. 네, 다른 게임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이제 중계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사실 뭐 온게임 매치 대회 하나 전현준, 강민, 박태민 놓고 하나 보통 대회 하는구나. 근데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대회를 하는데 e스포츠인데 키보드 마우스가 없어. 그렇습니다. 네, 키보드 마우스가 없이 이런 대회를 지금 오늘 저 옆에 방금 나왔죠. 미국 중계진, 중국 중계진, 뭐 일본 중계진, 그리고 뭐 전 세계 무슨 뭐 8개 팀 막 지금 다 와 있어요. 미국 중계진 이분들이. 저는 이걸 접하면서도 매우 놀랐거든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보든 알든 보든 아 이거 PC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뭔가 또 새로운 또 방송 기술의 그 하나의 또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건 진짜 아무래도 패드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키보드 이거 마우스 했을 거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 옆에다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래서 선수 네. 터치스크린 이게 터치스크린 카이팅도 돼요 이게. 네. 1.4도 되고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럼 정말 네. 준비를 많이 했고요. 네. 이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 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뭐 이제 감동과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게임 소개와 함께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월드 인비테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다. 본격 하드코어 모바일 AOS 베인 글로리. PC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고퀄리티 AOS 게임. 이제 베인 글로리를 통해 당신이 있는 모든 곳이 치열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레인전, 다양한 전략이 살아 숨쉬는 정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모바일 3대3 전투, 강력한 원거리 공격으로 팀의 캐리를 책임지는 레이너, 안정적인 성장, 뛰어난 두뇌 플레이,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는 정글러, 끊임없는 로밍으로 적의 숨통을 끊는 뛰어난 암살자 로모, 세 명의 동료들과 적의 심장 베인 크리스탈을 파괴하는 아찔한 한판 승부,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웅들의 스킬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아이템까지, 차세대 모바일 AOS의 새로운 신화. 이제 당신의 손끝으로 짜릿한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십시오.
자, 이렇게 베인글로리 자 간단히 게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월드 인비테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 대회거든요. 네. 아니 저도 한 번도 준비 안 해봤는데 바로 그냥 세계 대회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 뭐 유럽, 뭐 북미 베인글로리 대회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뭐 아마추어 대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모두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거 본겜의 인비테이션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미 두 개 팀 그리고 한국 두 개 팀, 뭐 동남아, 중국, 일본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상금 딱 저희가 뭐 그 대회 기준으로 보면은 8경기 하는데 3,100만 원의 총 상금이. 네. 아 일단 이게 달러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1,000만 원 정도로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우승 상금 이제 1,000만 원으로 해서 정말 많은 상금이 또 주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고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가면 상금 규모 높아지고 일단 전 세계 뭐 북미, 뭐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초청해서 대회를 진행할 만큼 우리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유명한 오늘 뭐 출전하는 뭐 무적함대라든지 뭐 포비아 길드 정말 최고의 길드이긴 한데 각 지역에서 이제 우승을 여러 번 한 팀들도 오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되는 매치업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회 대회가 지난 첫 번째 대회도 관중분들 많이 오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8강은 4대리 방식으로 갑니다. 8강부터 끝까지 4대리 방식이죠. 토너먼트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끝까지 토너먼트고요. 네. 8강에서 말 그대로 한번 패배를 하면 바로 짐 싸서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노 이거 그 유럽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면 여기서 받치면 바로 보내진 않아요. 관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걸 제외하고 게임은 아웃이에요. 네, 일단은 한국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뭐 이런 인터뷰인지 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날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못해도 결승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경기에 보통 20분 정도 진행되는데 한 14시간 날아와갖고 만약 2대 빵으로 딱 40분, 20분 곱하기 2에서 광탈은 진짜 억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각오에서도 예, 모든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목숨까지요? 네. 네. 확실한가요? 네. 아, 이건 제가 왜 뻥이에요. 네. 네. 아, 게임은 즐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승도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8강 4강 결승이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 경기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막전은 뭐 인빈서블 아르마다 이렇게 이제 무적함대 우리 한국의 무적함대 그리고 중국 유럽의 언더 5화부터요. 네 무적함대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이제 길드라고 볼 수 있고요. 실력도 출중하죠. 베인글로리어스를 다 달성했고요. 일단은 무적함대가 생각하는 우승 후보는 이제 갱스타즈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온 이제 선수들이나 해설자들은 언노운 5가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 첫 경기, 8강 첫 경기를 무적함대는 결승전에 이만한 각오로 플레이한다. 나는 지금 각오입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의 터줏대감. 네. 네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한국도 지면 광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상대가 사실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이 홈무대에 뭔가 또 이런 걸 받아서 열심히 또 펼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차가 있나요? 무슨 뭐 음식이 안 맞는 게 있나요? 딱 한국에서 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외국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요. 그러면 경계라전 두 팀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모습 될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터치 스크롤 즐기는 자, 퍼펙트 모바일 AOS 베인글로리 함께하겠습니다. 베인글로리 월드 인비테이셔널 무적함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적함대 일단은 뭐 베인글로리가 나온 지 1년 다 돼가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해봐야 사실 뭐 2, 3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아, 뭐 예. 9개월, 8개월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외국 그 한국 서비스 안 될 때까지만 안 될 때를 하면 그런 거고 한국 서비스는 몇 달 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루인 선수죠. 네. 박상민 선수인데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선수가 예. CF 스타네요. 네. 이제 CF, 그러니까 베인글로리 광고 영상 보면은 가운데 앉아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요. 네. 뭐 연기도 준비하고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얼굴이 거의 뭐 3티어 스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아, 정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군다리 아주.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나볼 선수입니다. 오, 선수가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와인. 네, 현재 다수의 이제 대회를 또 중계를 하고 있을 만큼 이 베인글로리를 정말 사랑하는 이 무적함대 팀의 팀장입니다. 네. 예, 정말 듬직한 이런 또 팀장으로서 이 아래에 이제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예, 이런 이제 와인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가운데 앉아서 팀원들을 잘 이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베인글로리의 최고 장점은 내 고수로서 채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선수입니다. 네, 상호 선수는 이제 이름이 박상호 선수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도 일단은 상호로 만들어놨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자신감 있게 여유 있게 말을 했어요. 그 여유는 바로 오늘 내일 인비테이션을 우승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다음에 또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도 상금 받은 다음에 엠분의 하면 좀 돈 좀 떨어지잖아요. 그 또 또 학원 그 수강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 보면 되는 거죠. 자, 예마설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대표 자, 프랑스의 팀인데요. 언노운입니다. 네, 이번 인비테이셔널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이 유럽에서 열린 이 베인글로리 리그에서 거의 홀수 대회, 그러니까 1, 3, 5, 6, 7 이런 대회를 다수 우승을 할 정도의 강한 팀입니다. 네, 일단 크림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의사를 꿈꾸는 선수군요. 네, 지금 의사를 꿈꾸는 선수가 또 이제 한 선수 있긴 있는데 메딕 선수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뭐 공부도 잘하고 그 공부 잘하는 만큼이나 또 베인글로리도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유럽 지역에서 ESL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딕 선수. 네. 아이디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수 의대생. 메딕. 네. 정말 그만큼 이 선수들이 이제 그런 점들이 특이한데. 이 공부를 위해서 태블릿을 샀는데 그때 이 베인글로리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런 점들도 특이한 점입니다. 아, 그렇죠. 패드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거든요.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하려고 샀는데 일단은 게임부터 해보자. 네, 게임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리뎀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주로 이제 픽하는 영웅들이 이제 복수, 아다지오 이런 픽들인데요. 일단 이 선수를 무적한 데에서는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복수를 굉장히 잘한다. 복수가 좀 껄끄러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선수라고 이제 무석함대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복수가 네. 아니라 복수. 예, 복수 아니에요. 리오 엑스. 네, 복수. 히어로 이름이에요. 예. 네. 자, 이제 뱀픽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무적함대와 언노운. 자, 뱀픽 보시죠. 자, 일단 벤은 자 코시카와 포트리스를 각각 잘라서 하나 벤은 하나예요. 네, 벤은 하나고요. 양쪽 이제 하비아에 예 코시카와 포트리스. 코시카는 일단은 확정적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매섭게 작용할 확률이 있어서 벤 그리고 포트리스는 지금 거의 뭐 오피다 말도 안 된다 좋은 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패치가 되면서 이 코시카의 공모션이 약간 좀 짧아졌다. 이제 이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쓰고 포트리스도 정말 로머 중에서는 가장 좋은 로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라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영도 라인이 아니라 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1레인, 2레인. 그렇습니다. 이제 레인, 정글, 로머 이렇게 역할이 구분돼 있어요. 네. 3대 3이니까 일단. 네. 물론 뭐 전략에 따라서는 뭐 정글 둘 선택하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후원들도 있고 투정권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로머, 정글, 이제 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로인 선수가 아다지오 이제 준비해온 것 같고. 자, 경기가 시작됐네요. 가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자, 월드 인비테이셔널 1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3대 3대 치고요. 네. 일단은 아다지오를 픽했던 무적함대가 1레벨 좀 빠르게 압박을 네. 하고 있어요. 빠르게 인비하죠, 사실상. 이게 그래서.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영웅이 둘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네. 아다지오가 초반에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영웅이거든요. 자, 메딕 채로 반파졌죠? 자, 보통 뭐 레인으로 위로 안 하고 아래 누가 그러는데 세 명 네.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좋아. 자, 무적함대. 자, 좋아요. 네. 무적함대. 네. 네. 아, 자. 레인이 막타. 한 방. 아우! 잡았어요. 네. 와인이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다지오 같은 경우에 천상의 불꽃으로 이제 추가 데미지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 링고 같은 경우에도 장전의 가속을 써서 이속도 증가되는데 평타 캔슬도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붙으면서 평평평 이런 식으로 꽂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이득을 지금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위에서 한 라인이 레인이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 정글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로머와 정글이 같이 하네요. 그러다가 레인에 그 놈을 주고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초반에 이렇게 인베이드가 올 때는 사실 이제 상대방에게 그냥 내주고 상대방의 정글을 가는 형태의 이런 플레이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플레이도 못했어요. 네. 자, 여기도 조금 전에 이득을 봤으니까 가만히 먹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를 누적시켜야 그렇죠. 됩니다. 참 네. 레벨이 다른 건데 지금요. 한국은 2레벨이에요. 그렇죠. 자, 한 명 더 그래. 좋아요. 한 대. 야. 아, 이래요. 아. 네. 야,
역시 한국은 저만 러시죠? 아이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보탑까지! 오! 좋았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원래 보통 정글을 한번 돌고 이 센터에 있는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템까지도 못 사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이게 굉장히 뭐 유명한 게임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 상당히 라인이 그쪽에서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베인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레인도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정글 안에서 조금 더 정글 안에서의 전투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아 이렇게 말로 랩업도 하는데 또 잡으면 또 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광 돈도 줘요. 그렇습니다. 네, 돈을 꾸준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광 뭐. 그렇죠. 예, 전반적인 이 주요 요충지가 다 중간에 이송이 저하시죠. 1.4. 자 묶어놓고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지오의 무서움이죠. 예. 일단은 상대방을 슬로우로 느리게 만들 수 있고 그 느리게 만든 상대방을 정말 놓치지 않고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파의 재능을 자신하게 쓰면서 주변에 이제 적군을 이속 슬로우로 이제 걸어줬고요. 일단은 스킬명을 베인글로리에서는 뭐 슬롯 A, 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편의상 그냥 1스킬, 2스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뭐 어파의 재능이 이제 아다지오 1스킬이었고요. 그것을 자신에게 사용하면서 완벽한 갱킹이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 그 상대창 나오잖아요. 왼쪽에 1, 그 가운데 게 2스킬, 네. 오른쪽이 궁이에요. 실제 이게 QW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키보드가 없거든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큐가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2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1, 2 뭐 또는 뭐 A 스킬, B 스킬 이렇게 합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주로 소위 이제 정글몹이 되겠죠. 두 명이 다녀요, 보통. 네. 아, 이렇게 이제 좀 초반에 계속해서 좀 압박을 당한 언놈 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센터 쪽으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금 뭐 터졌는데 지뢰. 저게 와드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데미지도 주고 상대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설명을 좀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베인글로리는 뭐 롤처럼 소환사 주문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속 증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신발에 들어가 있는 사용 효과라든지 그걸로 피해야 되거든요. 네.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 상어 선수가 쓰는 뭐 링고의 무슨 뭐 가운데 리스키라든가 이런 게 네. 빨라집니다. 조금 전에는 또 예 일단은 네, 지금 언노운 오드요. 이쪽 지역을 지속적으로 장악당하면 네. 경기 못 이기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못 걸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센터 저번 터졌어요 지금요. 센터 지역으로 어떻게든 가서 한번 아이템을 살려고 했었는데 네, 아이고. 야, 좋아요. 네. 일단 와인 선수가 딱 봐도 얘는 근접이고 딱 봐도 근접이잖아요. 그리고 상호 네, 선수가 링고를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1코어 아이템인 이 탄성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5분 지금 5분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장면 지금 이거 진짜 키보드 마우스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돼요 이거요. 딱 네. 보이잖아 이거 저 예. 저 가운데 있는 예 이거는 딱 보니까 손이 이제 루인 선수의. 손이네요. 딱 보면 알아요? 아, 딱 보면 알죠. 저 반지 끼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하는. 네. 눈썰미가 좀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미니언 광산. 이것도 예전에는 네. 지금 이제 언노운 팀이 먹는 저 지역의 몬스터도요. 예전에는 골드를 많이 주지 않았는데 이게 분리해졌을 때는 안에 쪽에 있는 골드는 그래도 먹게 하게끔 만들어준 거 시스템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분리해주면 나중에 역전할 오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도 먹고 살 국민 하게야죠. 근데 결국 이 베인글로리도 AOS이기 때문에 타워 끼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워 결국 마지막에 그래 베인 크리스탄을 깨면 되는 겁니다. 미니의 버즈 맨 뒤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중앙 금강을 잡고 있는 이 무적함대는 사실 급할 게 없습니다. 예, 예 이, 여기 중앙 거 여기도 공격이자는 예. 얘 돈 줘요 돈. 예, 예 얘를 꽉 차면 돈 줘요. 돈도 주고 이 근처에서 싸우면은 아군을 또 도와줍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이 공격을 해서 이 아군은 또 공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싸우는 게 또 굉장히 유리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또 쉽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네. 아 그럼 얘는 상대편이 때리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또 적 못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잡으면 상대방이 끼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금강부는 어쨌든 자원이 이제 축적이 되면 또 아군에게 돈을 또 골드를 많이 줘서 일단은 언노운 쪽에서는 반드시 저 금강군은 시기가 되면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안 그러면 계속 상대 쪽에 골드 주니까 격차를 좁힐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숙제가 될 거예요. 레인을 잘 풀고 한 번 정도 받아치면서 저 금강군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 돈 주는 강정부가 있고 또 우리 편에 민현의 신장가리 가게 하는 거. 자, 신장가리도 들어가고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와인 살았어. 와인. 이걸 사네. 자, 실패를 이걸 살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싸움은 사실 아주 힘을 줘서 싸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무적함대가. 왜냐하면 이 링고 자체가 합격당한 게 걸렸어요. 3호. 자, 이거 잘 받아쳤습니다. 네. 조금 전에 타카가 살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회전격이 공중에 있을 때는 그 짧은 시간에 무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피해를 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링고가 좀 무리하면서 잡혔어요. 지금 3대2인데 지금 싸우러 옵니까? 아, 그게 잘 컸거든요. 아, 체력이 근데... 너무 없죠. 네. 야, 이거 지금 화면 트는 거 보셨죠? 지금 옥저버가 잘 보이게끔. 저 그리고 아이템 상점 중앙 하단 아이템 상점 있어요. 개인기로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 무서워서 안 다니시면 레인에만 있으면 있는지 네. 몰라요. 네, 여기서 네. 뭐 물건 사는 거예요. 이 일단... 지역에서 물건 사다가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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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많이 죽어요. 예, 그래서 많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아이템 상점을 누르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근처에 가면. 근데 누르다가 그 근처로 가서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상호 선수 다시 왔죠? 상호 선수 맨 앞에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좀 스킬 지금 장전 가서 거예요, 예. 일단은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초반부터 무적함대가 잡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만 지속적으로 한 2, 3분 정도 더 잡고 있으면 경기 굳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반대로 언노운 팀은 어떻게든 여기를 뚫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쪽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아. 부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언노운 쪽에도 뭐 코어 팀을 갖춘 복스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강아지를 먹으면서 한번 한타 해보자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언노운 팀도 어느 정도 자, 코어 만나죠? 아이템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싸움 걸어볼만 하거든요. 지금 금강부에 미니언 사탕 먹였습니다. 자, 일단은 아다지우가 지금 6렙을 찍었어요. 그럼 아다지우 궁극기가 사실 굉장히 좋은데 후반에는 이제 반사의 완갑이라든지 반사의 완갑이 들어가 있는 뭐 도관이라든지 이런 그 템이 나왔을 때는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막히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전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코어 템이 언노운 쪽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거의 필패예요, 언노운 쪽도.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광구란 걸 먹으니 미니언이 세진데 미니언이 세진 당연히 라인을 밀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타워 앞에 싸워야 되니까 안 밀어요. 타이밍 맞춤입니다. 골드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 골드 차이는 한 번에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교전이 지금은 언노운 팀은 계속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2000 이상의 골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뭐 에이스 한번 띄우고 네. 뭐 금강 먹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보는 그 민영 광산이라는 걸 안 건드리는 겁니다. 민영이 세져서 상대편 쪽 라인을 밀거든요. 아, 타카가 반사의 왕갑이 나왔네요. 예, 아까 전에 좀 없었던 걸로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 반사의 왕갑이 나왔으면 네. 아다지우 궁극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자체만 놓고 봐도 무적함대가 굉장히 유리해요. 네. 반사의 왕갑이요? 네. 반사의 왕갑. 그것은 뭐가 좋은데요? 반사의 왕갑 같은 경우에 일단은 상대의 그런 뭐 시시기. 예, 시시기를 막아주죠. 방해 효과를 한 1초 전에만 쓰면은 다 막아줍니다. 아, 머리. 타카.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20%의 보호막도 어느 정도 걸어주는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다시 그래서 뭐 봉급죠? 예를 들면 코스카가 궁극기 쓰기 전에 반사의 왕갑을 쓰면은 안 묶여요. 아, 그렇군요. 자, 충격파 썼고요. 충격파. 위쪽, 위쪽, 위쪽. 잡았어요. 자, 로이. 무기. 로이 버텼어. 아, 좀 버티기는 버텼는데요. 일단 네. 타카가. 아, 2대2. 와이, 아, 와이. 하나. 와이. 크림 막타. 자, 이제 미니언 터도 괜찮거든요. 자, 미니언 터. 자, 달려갑니다. 자, 긴장열. 에이스. 네. 에이스. 에이스가 뛰면 또 체력과 에너지가 바로 찹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 보시면 에이스 효과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이속도 증가가 되고 순간적으로 미니언이 상당히 세져요. 보시죠. 덩치가 커지고 예, 위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빙글빙글 돌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띄운과 동시에 보통은 포탑을 미는데 지금은 포탑을 밀면서 타카가 상대방의 정글까지도 뺏어먹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무조건 타워 5개 중에 포탑 5개 중에 하나를 깼습니다. 1차 포탑을요. 뭐 베인글로리도 불리에 졌어도 역전을 못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무적함대가 굉장히 꼼꼼하게 경기 운영을 펼쳐다 보니까 지금 역전하는 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언노운 쪽에서도. 아, 그렇죠. 아, 이거 무슨 뭐 한 번 압살하면 계속 이기고 뭐 밀리면 지면 지금 뭐 수백만 명이 하겠습니까? 베인글로리를. 맞습니다. 여기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실제로 센터예요. 레인 중간부터 여기 센터예요. 조금 이따가 저 금광구 없어지면 크라켄이라네 나와요. 그 뭐야 바론 같은 애. 네, 그래서. 15분 되면 이제 크라켄이 나와서 저 금광구를 없애버려요. 네. 여기 나오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15분 딱 되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자꾸 뭐 먹이는 거야 저 뭐? 뭐? 금광구한테 뭘 준다고요? 미니언 사탕. 미니언 사탕을 먹이면 이 금광에 있는 저 몬스터가 공격력이 세지고, 아~ 예, 방어력도 올라가거든요. 저 앵두 보이죠, 앵두. 예, 아, 자, 달려들 타고가 없거든요. 자, 근접. 자, 레드 실패. 자, 와이. 자, 이거 물렸어요. 물렸어. 캐슬 잡아요. 10대 2.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온도온. 네. 링고도 사실 이제 바다뱀의 가면이 나와서 이 바다뱀의 가면이 나오면 지속전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한 번에 링고를 잡지 못한다면 정말 지금 잡기 힘듭니다. 야, 무적한데 이거 뭐 스킨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다지오도 스킨이고 이게 링고의 이 스킨도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호평을 듣고 있는 스킨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어떤 그 유저가 저 스킨을 사기 위해서 거의 수십만 원, 한 60만 원 이상을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스킨이라 저걸 갖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킨을 이제 사기 위해서는 또 카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카드를 또 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카드를 많이 모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네.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러면 또 10대 2. 자, 전비가 지금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그냥 다이브. 와인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방적이죠. 타카는 암살자예요. 암살자라는 건. 살았어요. 저 뭐 본진하루로 들어가면 체력이 차니까죠. 아, 네. 저게 궁입니다. 저게 인구 궁이에요. 몇 초간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는 주는데요. 지금은 잡기가 어렵고. 타카는 말씀드렸다시피 암살자이기 때문에 상대의 네. 원딜은 사실 타카가 근접해서 때리면은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잘 큰 타카라고 한다면 패시브가 일단은 카무아 류라는 패시브인데 치명타가 5초 안에는 반드시 터지고 5초가 되면 반드시 터지고 치명타 터지면은 흡혈이랑 이속 증가가 생겨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으로 모든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칼하고 총하고 붙어서 하면 칼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타카는 아 그럼요 붙었는데 네. 붙었는데 아, 붙었는데 당연히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총 쓰면 되잖아요 네. 한 방에 누가 죽나 왜 오늘도 카이팅하는 게 원딜이지 그 정도로 이제 타카는 네. 예, 정말 그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예, 이런 영웅이고 지금 보시면 무적한대의 아이템이 이 거인의 경갑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크라켄 나올 시간 아닌가요 곧 예 이제 곧 나오고 네 시호분님 나와요 제 예, 네. 광부 제 이제 곧 아웃입니다. 네. 광부 아웃. 금광... 자 이제 금광부가 네. 왜 잡히는지 네. 크라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뭐 한 대만 맞으면 가요. 크라켄. 엄청 크라켄. 자, 나왔죠. 나왔죠. 크라켄 나지. 예. 네. 자 크라켄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네. 거죠.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네는 죽여놓고 보세요. 죽여라 확실히. 누가 이런 컨트롤을 그냥 이 검지나 둥지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카이팅이 자 끝나겠는데요. 카이팅이. 자 타카가 봉지에서 빨리 나와서 일단은 막아봐야죠. 자 밀어붙이는데요. 아 근데 이게 주력 딜러인 복스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일단은 자 타카가 뺏고. 자 메딕. 아 끝나겠는데요. 마무리가 될. 아 크라켄. 아 크라켄 잡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다음 기회. 이렇게 해서 GG. 예. 메인 크라스 크리스탈이 깨지면 공격 한번 했습니다. 아 초반. 초반 임대부터 완전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적 함대가 잘했던 건 전략적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다지오를 아마 루인 선수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무조건 꺼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다지오를 쓸만한 지금 상황이다, 제격이다라는 선택을 했고 링고랑 아다지오가 있으니까 초반 싸움, 1레벨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전략이 통하면서 그 주도권을 경기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나 베인그롤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처음 봤는데 광고만 보고 온 게임에서 그런 분들 딱 이번 경기 한번 보자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금방 가고 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우리 한국의 무적 함대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3전 2선 승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적 함대 2대 0으로 4강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유럽팀의 반격 시작될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